얼마 전 괴산의 한 농장주가 엄청난 양의 분뇨를 아랫마을로 흘려보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자 농장주가 이번에는 문제거된 분뇨를 퍼다가 이웃마을에 쌓아놨습니다. 때 아닌 악취와 벌레에 이웃마을까지 날립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괴산군 사리면의 한 마을. 하루 사이 마을 입구에 수십 개의 분뇨 언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의 분뇨를 마을 입구 땅에 버려놓은 겁니다. 분뇨의 양이 양이다 보니까 잠시만 서 있어도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구로 입구에. 입구에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 말도 못 해. 괴산군 사리면의 농장주가 아래 마을로 흘려보내던 분뇨를 퍼다가 바로 이웃 마을에 쌓아놓은 겁니다. 캐리를 놨다가 밭에다 놓으면 못 들어가게 트럭으로 막아요. 자기만 농민이고 다른 사람은 농민이 아닙니까? 캐리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소똥이죠. 소똥.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분뇨를 쌓아놓은 땅은 농장주가 농어촌 공사에서 빌린 땅. 농어촌 공사 측은 농장주가 농사를 짓겠다고 해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막 진짜 이건 영농 목적이라 억울하다 하고 뭐 하면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분뇨 유출로 한 마을이 오염된 지 넉 달째.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로 이웃 마을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